안녕하세요. 건담원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 올해 첫 번째 심화 주제. 예, 심화 주제 네. 시간입니다. 뭐 요즘 부동산이 좀 하강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뭐 규제를 푸냐 마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하고 연관은 있지만 살짝 그 핀트가 다른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연금제도의 네, 역할과 미래 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특히나 부동산 하강기에는 주택연금제도에 관심이 좀 많아집니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다들 뭐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가다가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오해도 좀 많이 있고 사실 앞으로는 이 제도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그를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늘 잘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OECD 보고서 때도 네. 막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빈곤율 중에서도 고령층 중심으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죠. 예예. 65세 이상 고령가구 빈곤율이 40%가 넘는데. 이게 OECD 1등입니다. 네. 부동의 1등. 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자산 축적을 한 세대도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초창기부터 젊은 세대로 거치면서 한 뭐 자산도 고령층에 몰려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분들의 빈곤율도 네. 네. 그러면서 사실 국민연금 같은 그러니까 공적연금의 역사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네.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약간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정말로 빈곤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개 경우 어떤 상황이 맞냐면 억지로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데 돈 나오는 데가 없는. 그렇죠. 소득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실 예. 우리가 사적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자녀한테 받거나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통계로 잘 잡히지는 네네. 않기는 하죠.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니 뭐 10명 중에 4명이 빈곤이라고 네네. 라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뭐 그런저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근데 네네. 사실 뭐 자녀들한테 받고 하는 돈이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뭐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사실은. 우린 포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또 그 금액이 충분한지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빈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유의하셔야 될 거는 소득에 대한 빈곤이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뭐 생활할 돈이 부족하다.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은 거 말고 흘러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다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요소로는 급속한 저출산 노령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연금 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지금은 그 15에서 64세 한창 일할 사람과 65세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22.5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63.4명. 그러니까 100명이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 이거죠. 근데 전에는 4~5명이 한 명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였으면 이제 앞으로는 한 명이 거의 한 명을 먹여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거죠. 두 명이 한 명도 아니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한 명이 한 명 먹여 살리게 되는 그 시점이 2070년 정도인데 너무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숨막혀요. 예, 그러면은 한 명이 일해서 다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 가족은 다 먹여 살리고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1등이 될 거다. 네.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70년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사실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네네. 저 70년대생이라 네네. 살아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통계이긴 하지만,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팩터가, 이 두 번째 요소들은 두 번째까지 요소도 많이 이제 저희가 요소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요소가 오늘 주택연금과 연관이 되는 건데, 고령층이지만, 이분들이 가난하지만, 주택 보유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도드라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자산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크게 구분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그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맞아요. 한 실물 자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진국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금융 자산은 애초에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게끔 설계가 된 자산들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으로 깔고 있어도 소득으로 돌아오는 네. 부분이 있을 텐데 부동산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예, 네. 뭐 벽돌을 뜯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총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나라가 사실 이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65세 이상 가구주 중에서도 부동산 보유율이 73.2%니까 아까 그 빈곤율이 그렇게 높다고 했는데 그래도 73%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은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 부동산과 연금이 연결된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거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유동화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흘러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 낼 거냐라고 하는 네네.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주택연금이 그 이렇게 묶여 있는 우리가 이제 저량, 뭐 스톡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네네. 어떻게 하면 벽돌을 뜯는 게 아니라 네, 돈으로 뭐가 나오게끔 할 것이냐. 그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 정의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다른 제도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의 본질은 뭐냐? 풀어 쓰면은 공적 보증 역 모기지 제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풀어 쓰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안 풀어 쓰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모기지인데 역모기지라는 거죠. 네. 근데 모기지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모기지라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렇죠. 그 집을 아, 내 이 집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오랫동안 걔를 담보로 잡아놓고 그렇죠. 예.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 드디어 이게 우리 집이 됐구나. 이게 이제 장기 모기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내 지분이 요만큼 밖에 없었는데 네. 나머지 지분을 빌린 다음에 그걸 이제 차곡차곡 채워서 온전히 내 그렇죠. 집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갚아나가는 게 모기지 제도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내게 됐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역모기지 제도는 반대로 이제 집으로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장기로 조금씩 분할 지급을 받은 다음에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종료 시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때죠. 돌아가실 때 어차피 뭐 집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면서 그동안 쓴 돈을 거기서 일시에 갚아버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하나의 그냥 금융제도에 불과한 거죠. 돈을 빌리거나 빌리는 방식의 이제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서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래 맞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이제 공적 보증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주택연금 제도라고 하면은 공적 보증이 들어간 역모기지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역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민간에서도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 잘 안 돌아가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에서 나서서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 네, 이런 거를 굴려라라고 네. 사실은 이제 푸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공적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회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활성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제도는 뭐 전 세계에 막 엄청나게 많은 제도가 있지만 이 반대의 제도는 사람이 자기 죽을 거를 예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게 그리고 일단 집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그렇게 아주 흔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으로 좀 나서서 이 제도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 볼까 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정도가 있고요. 영국이랑 호주는 워낙 영국이 금융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공공이 나서지 않아도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사실 바라기로는 저런 형태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20년 기준 6만 6천 명이 지금 현재 가입.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는 8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퇴를 해버리시고. 아까운 거지. 네네. 그리고 1만 5천 명 정도가 탈퇴를 해버리시는 그런 해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유동화 제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전세는 내가 살 수가 없고, 거주를 할 수가 없고, 이 주택연금 제도는 내가 살면서 그 깔고 있는 집에 대해서 현금을 끌어다 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는 일가구 다주택을 전제로 한 모든. 어떤 면에서 그쵸? 예. 전세금을,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전세를 주는 사람이나 다 일가구 다주택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일가구 1주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전세에 의존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택연금이 워낙 가입자가 적다 보니까 아마 제도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뭐 조건 같은 걸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약간씩 바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공시 가격은 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시가 12억 이하인 경우. 이게 사실 그래서 왜 상한을 걸어놨지? 공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 입장에서는 혜택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이 나서서 이거를 진흥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조금씩 줘야 되고. 그나마 좀 취약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못하가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막아놓고. 그러니까 딱 그거를 막아놓고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5억 원이고요. 지급 방식은 여기서 이제 공적 보증이 중요한데요. 대출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5억 원까지 뭐 대출 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쪼개서 쓰고. 근데 나중에 집을 팔려고,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집을 팔려고 보니까 5억 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그 빚을 갚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공공기관이 나서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이하로 가격이 빌린 가격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없게 해주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어떡하느냐? 올라갈 때는 이게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주택을 매매를 하고 차액이 남으면은 그거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으로 상속을 받는 거죠. 아, 그게 꼭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만 갚으면 그 집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돈을 갚으면? 네네. 돈을 갚아야죠. 빌렸으니까. 연금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의 그 포텐셜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이게 팔기 싫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제 집을 상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갚고 집을 상속받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 별로 높아 보이지. 아무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복잡함 이런 게 또 주택연금을 잘 안 가입하는 이유가 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조건은 뭐 CD, 뭐 코픽스 이런 식으로 뭐 연동금리로 딱 정해져 있고요. 대출 받을 때랑 비슷하죠. 다만 이제 보증을 걸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민간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금융시장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공이 나서주지 않으면 보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서는 건데, 그렇다고 공공은 뭐 완전 땅 파먹고 살 수 없어요. 네네. 그냥 뭐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보증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연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이자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게 되는 그런 요인인데, 그렇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연금액을 보장을 받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추가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뭐 대출 이자 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대충 그 동아일보의 작년에 그 나온 기사에서 이렇게 그 테이블로, 물론 이제 주택공사에서 낸 테이블이지만 아직 올해 테이블은 그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요. 어쨌든
작년 초 기준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고 맥시멈이 12억짜리 집이니까 시가 12억이었죠. 예, 시가 12억짜리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뭐 일찍 가입을 하면 일찍 가입할수록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오래 받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50세가 12억짜리를 받으면은 이제 148만 원씩 월 받게 되고요. 80세가 되면은 80세에 가입을 하면 오 330만. 근데 이제 이거는 80세까지는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좀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네네네. 위험할 아무튼 뭐 2억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24만 원에서 96만 원 사이. 뭐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노후에 우리가 고령층의 그 빈곤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면은 이거 꽤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액수이긴 합니다.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해가 갈수록 금액이 그렇죠. 줄어들긴 하겠네요. 기대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런 면이 네, 그런 있습니다.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한 보통 우리가 은퇴하시고 한 70세 정도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만약에 국민연금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택연금 이런 거 뭐 개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합치면 그냥 괜찮은 이런 그런 측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그게 있는데요. 2015년에 그 보험연구원에서 전성주의 이게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가입 가능한 가구가 모두 가입을 하면은 우리의 고령층 빈곤율을 한 9.3%포인트 정도. 아까 40% 크네요.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9.3%포인트니까 30% 초반대로 그렇죠. 꽤 낮출 수 있다. 있다라고 물론 이제 가입 가능 가구가 모두 가입할 때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소득분배 개선 효과라고 하는 게 고령층 사이에서의 소득분배 개선 네네. 효과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소득분배 상황을 봤을 때 네. 빈곤율이 고령층에 그 집중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서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 밖으로 집을 깔고 있는 표현 죄송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소득으로 전환을 못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서 그 부분만 해소를 하면은 그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그 2022년에 그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님 연구는 아니 그거조차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면은 10.7%포인트에서 와. 최대 16.3%포인트까지도 감소가 가능하다. 네. 이게 굉장히 그 효과가 그 좋을 수 있다 이런 네. 그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으냐? 이게 우선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 집을 허물어? 그러니까 다른 돈 이제 내 집 된 지 몇 년 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집을 허물어서 그거를 벽돌을 뜯어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건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때만 못 버틸 때까지 네, 버텨본다. 예, 그게 이제 1번이고 또 상당수는 자식들과의 그런 다툼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이제 집을 남겨주면은 그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유, 나는 이게. 이거 끌어다 쓸란다. 네. 지금 이제 죽기 전에 이거 뭐 쓰겠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든가. 제가 약간 이제 멘탈이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멘탈. 약간은 저희가 이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이제 현대 사고방식이 여전히 계속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을 하고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내려주고 그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는 제가 보니까 오해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이제 주택연금 이거 작성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네, 네, 네. 유튜브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거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택연금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 별 이유 없어요.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집값이 오르면 이게 다 떼어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일정 금액을 빌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갚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주택가격만 그 이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춰서 한다면 누구도 손해볼 일이 없는 거고요. 오히려 공적 보증이 거기 개입이 됨으로써 주택가격이 너무 심하게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인데 이 오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적 제약.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1세대 1주택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만, 그러니까 집이 비싸도 왜 그중에서 일부만 내가 가입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예전에 그 들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보증까지, 공적 보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가 뭔가를 많이 도와주고 세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제도를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혜택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점점 더, 이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적보증에 계속 의존을 해서 이런 제약을 받는 것보다, 민간에서 조금 더 이거를 활발하게 나서 주는, 뭔가 그런 활로를 튀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 그 규제 개혁, 그러니까 금융규제 개혁 관련해서도 요 이슈가 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왠지 이제, 이제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열거된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뚫고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는 게 좋겠지 않아라는 식으로만 해줘도 좀 분위기가 나아질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아무래도 거래가 좀 활발하고 가치가 좀 안정적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만 민간의 이런 영모 기지가 활성화될 또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그 보면은 이상한 사각지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이 좀 있고 아니면 그 가치가 좀 돼서 이런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이 좀 더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밖에 이제 조금 작은 이유로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할 수 있는 이유로는, 금융기관에 너무 인센티브가 없다. 왜냐면 이게 이자율 제한을 딱 걸어놔가지고, 자기들은 뭐 이 제도가 이 뭐 뭔가 좀 공적으로 이렇게 그 봉사활동하는 식으로는 괜찮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거기서 뭐 돈을 벌려면 뭐 다양한 상품도 막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도록 딱 만들어놓으니까. 사실 뭐 중소기업 대출, 뭐 자영업자 대출 이렇게 어떤 공적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그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은행이 이게 돈 벌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은행의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의 다양성을 막 높여서 간병보험 이런 거랑 노인용 상품이니까 그럼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시도 자체가 그동안은 너무 없었다. 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이제 개선과제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책적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품 다양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명욱 박사님 아까 그 페이퍼의 그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여기다가 대고 조세 지원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인데.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만 조세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미 조세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혜택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 100원을 받으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로 지원하는 부분이 11원에서 16원이 되는데. 그렇죠. 공제가 되니까. 네네. 주택연금은 1.6,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6에서 2.2원 정도니까. 만약에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층의 빈곤을 낮추는 게 확실하고, 우리가 좀 세계적으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의 특수성을 잘 감안해서 정책 실시를 한다면, 한번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외 제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가입 제약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민간 제도가 활성화된 나라 좀 그 참고도 좀 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 홍콩 같은 경우 일가구 일주택 이런 제한 없고, 가격에 따른 가입 제한 없고, 단지 얼마까지만 해준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영국, 호주 아까 민간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가 언제는 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언제는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는 거는 뭐 워낙 다양하니까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라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정액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지분을 양도를 하고 대신 살게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매각할 때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나눠서 그걸 부담하고 또 떨어져도 나눠서 분담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이런 거를 보니까 지금 거죠. 이게 예. 단순히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생명보험회사 같은 맞습니다. 데서도 네. 들어올 보험이랑 수 있겠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차익공유 이렇게 하니까 금융투자회사 같은 데서도 그렇죠. 가능하겠고 네네.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그 공적보증이 들어가는 주택연금제도,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국적연금 제도. 아니,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주택연금제도에만 이제 생각을 하다 네. 보니까 되게 갇혀 있는데, 저는 진짜, 예, 좋습니다. 네.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그 비상한 시대를 맞아서 좀 틀을 깨는 그런 그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런 주택연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좀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심화 이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흥미롭고 다뤄봤습니다. 필요한 예. 주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제 할 일 댓글 좋아요. 예, 댓글이 여기 있는데 그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